자, 컴퍼니 단문골 바로 좀 시작을 컨텐츠 시작하고 네. 이어서 중대 발표 오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필친이 왜 여기 있냐고? 이거는 컴퍼니 단문골이 아니라 컴퍼니 왜 감스 방송이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오해하실까 봐 좀 그 제가 느꼈는데 관련 인물. 예. 네. 여기 보시면 네. 마회장도 넣었어요. 마회장도 넣고 최성경이도 넣어서 네. 강컴퍼니와 감스 방송 주요 인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네. 물타기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삼이가 거지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은지 아세요? 아침에 이삼이가? 이삼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도 이거 시청자 제보 받고 알았어. 이삼이 지금 어리머리 존나 까는 게 이걸 하메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한 올리고 4시간 뒤에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하메일로 보낸 사람도 존나 많아. 그러니까요. 전송실패 떠요, 저기. 전송실패 떠도 그거 한번 보내고 확인하겠냐, 보통 사람이 보내고, 제발 대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겠지?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좀 나중에 보고, 감스 나중에 보고. 이거 뭐야? 누굽니까? 유명한 사진이죠. 공우기 형님. 야, 이공만. 이공만 씹어줬습니다. 일단 BJ 용석인데 이건 좀 자 일단 뭐 이렇게 괜찮나요? 네. 야 이거 집어넣어? 야 이거 웃기냐? 아, 꺼지라는데요? 꺼지라고요? 아, 사진도 안 웃긴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효민 송영길 오지게 닮았네. 야 이거는 좀 인정하자 진짜. 야 이거는 인정하자. 효민 송영길. 자 이거 좀 웃겼고. 와. 야 나 진짜 효민인 줄 알았어.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야 나 진짜 얘 진짜 효민인 줄 알았어. 와. 야 얘 뭐야. 야 너 효민이 아니냐? 붕어빵 잘 드시게 생겼네. 와 존나 똑같아 진짜로. 이건 창현이 형. 야 이거는 원창현 아니야? 우리 닮았네. 이건 창현이 형이잖아. 야 이사마 이건 원창현이잖아. 짱구. 짱구 현민? 야 이거 이거 짱구 아들 아니냐 이게? 짱구 아들이지. 아 짱구 아들이 아니야. 짱구 그 짱구 나이가 5살인데 아들이 있어. 아 짱구 동생이지. 이거 짱구 동생이지 이거. 그래 짱구 동생이잖아.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송영길. 다시 봐. 자 앞에서 나와서 그런지 좀 묻혔네요. 야 이 사람 개그 콘서트 개그맨 아니야?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좀 KBS 26기 개그맨인데 네. 제가 옛날에 개그맨 시험 보려고 KBS 개그맨 다 외웠었습니다. 예, 일단은 남기겠습니다. 패스하고요. 효민 닮은꼴. 와! 야 존나 똑같아 미친. 야 진짜 효민이 같아. 왜냐면 여기서 자고 갈 때 있거든요. 야 존나 똑같아 진짜로. 와 개 똑같아요 진짜로. 자 이거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도플갱어예요. 와 존나 똑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이거 잘생겼는데? 야 이 사람 누구지? 이거 도전골든배 나온 사람이네.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야 환경이가 쌍꺼풀 잘 찝으면 이러게 되겠다. 강남 쪽 압구정 가가지고 네.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면 성형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좀 상의 호환 약간 좀 약간 그니까 그 예, 환경이 약간, 성형하고 약간 그니까 예, 약간 2천만원 투자한 환경이 아니 4천 때려 4천만원 투자한 환경이 앞팀 까고 필러 때리고 저 많이 잘생겼죠? 라미네이트 조지고 자 넘기겠습니다. 야 뭐야 환경이 아니야? 와 사진에서 야 환경이 지금 왔냐? 안 왔어요 아직. 야 진짜 환경이야 이거. 야 존나 똑같아 진짜로. 와 아, 여기서 이빨까지 깼으면 진짜 내가 진짜 10만원 아니 15만원 줬다 15만원 와 이빨까지 깨지 그냥 망치로. 자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것도 인정하자. 예 이거 인정해야죠. 이건 진짜 똑같네. 와 세상에 환경이 닮은 사람 많구나. 야 진짜 야 세상에 환경이 닮은 사람 많아. 야 이것도 환경이 아니냐? 아 이빨도 좀만 더 깨지. 아 이빨도 조금만 더 깨지? 아, 좀 아쉽네. 네. 조금만 더 깨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넘기겠습니다. 약간 오공블랙도 닮았네, 오공블랙. 아, 잡으시는 약간 또 오공블랙도 좀 닮았습니다. 뭐라고요? 에투샤님 닮았다고요? 좀 똑같네, 약간. 약간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눈곱을 안 떼네, 눈곱을. 와. 와, 이 뭐야? 오, 얘 이빨 깼어! 야! 야, 잠깐만! 자,
아니지, 얘는 환경 1등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빨 깨졌어요. 자,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빨 깨졌습니다. 자, 씨발 거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걔 레전드 이빨 깨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자, 얘는, 제가 봤을 때 그 우승 후보. 야, 이거 너무 속았잖아. 자, 이빨, 이빨까지 깨지면서 레전드 방송입니다. 얘 머리까지만 똑같으면 좋았을 텐데. 자, 환경이가 타임머신 타고 초등학교 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 와, 묻혔어. 아, 비슷한, 아니, 근데 약간 안 비슷해. 앞이 너무 셌어. 그리고 네. 제티 다 먹고.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앞이 너무 열심히. 셌다, 진짜. 앞이 너무 셌어, 너무 셌어. 야, 야, 얘 걔가 바우와우 아니야? 맞아? 얘가 바우와우입니까, 여러분? 야, 걔 이름 바우와우 아니잖아? 바우바우예요? 어? 야, 근데 똑같긴 한 환경이랑. 맞죠? 얘도 인정? 바우바우라고? 아, 베켄바우 말고, 어? 얘 좀 비슷한 게 아니죠. 아, 불테리아라고요? 아, 그래요? 바우와우는 뭐지?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우바우? 자, 일단 지금은 네. 얘가 거의 우승. 얘가 지금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개쩝니다. 개 닮은 꼴입니다. 아, 아 약해, 약합니다. 아. 약해요. 네. 뭐야? 야, 아니, 야, 이거 그거 환경이 방금 야 환경 초창기 때 환경이 초창기 때 아니냐? 어? 환경이 고기콜 시절 아니냐 이런 거?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약간 최영만 형님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뭐야? 야 이게 뭐야? 고인돌 왜 고인돌 왜 왜요? 고인돌 왜? 아 옛날 창현이가 고인돌 드립쳐가지고 노잼이네요. 네. 어? 어? 얘도 약간 이빨 깨졌는데 여기? 얘는 송곳니가 깨졌네. 아 근데 아니 아까 그게 너무 셌어 지금. 우와 와, 존나. 얘 래퍼 어글리덕 래퍼예요. 어글리덕이라고? 네. 얘 래퍼예요. 야 어글리덕하고 환경이랑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 야 어글리덕하고 환경이 야 환경이 아니냐? 나 진짜 환경인 줄 알았어. 야 환경이 아니냐? 잠깐만. 걔 똑같아. 자 일단 이것도 네. 노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정말 똑같습니다. 와 이거 너무 똑같다. 아까 지금 그러니까 효민, 송영길, 그다음 환경 이빨 깨지 이렇게 세 명만 지금 노트로 하겠습니다. 환경 투잡이라고요? 야 옛날에 어글리덕이 그 스윙스 디스 하지 않았어? 네 그때 디스 한창 했죠. 디스 그 그때 디스 대란 일어났을 때 네, 맞지?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어글리덕 네. 미쳤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너무 안 똑같다. 너무 안 똑같다. 살찐 환경이다 약간. 이빨 깨졌네. 야 그 저 바우바우 빼 바우바우 빼 바우바우 빼고 얘 넣어 얘 넣어. 존나 웃기네. 완전 똑같잖아. 야 이빨도 깨졌어. 야 환경이 닮은 거 왜 이렇게 많냐? 환경이네 애완동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끝났어 끝났어. 환경이 좀 편 존나 네. 웃겼네. 자 그 다음에 탱구. 아 기대돼요. 아 탱구는 직접 와가지고 같이 보는 것도 탱구 좀 데려오세요. 탱구님. 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니까 약간 좀 좋은데 하나도 안 닮았고. 아 아니야. 아 안 닮았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야 이거 아니야. 어? 아 씨. 이거지. 아유. 야, 저 군대 모자 있지? 야, 이사 봐. 모자. 블랙자크 있잖아. 그거 가져와봐. 모자. 블랙자크 있잖아요. 똑같아. 죄송합니다, 비룡 씨. 예. 네. 비하가 아니라 그냥 닮았다고만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 한번 해봐. 여기 한번 해봐. 오케이. 자. 거기 좀 내려봐야지. 제대로 쓰고 좀. 머리 너무 커. 존나 똑같네. 잠깐만, 이거 올리고. 이거 패스를 한번 해줘. 개 똑같아요, 진짜. 혹시 부대찌개 먹방 자주 하십니까? 존나 똑같습니다. 자,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네, 인정이죠? 자, 이거 좀 괜찮았어. 이거 좀 괜찮습니다. 야, 이거 안 똑같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야, 이거 머리 자르기 전에 아예 똑같은데? 어? 야, 이거 머리 자르기 전에 아예 똑같은데, 이거? 아, 오늘 염색을 안 시킬 걸 그랬네, 아. 아깝다. 뭐라고요? 감스 아니냐고? 아니, 뭔 나냐?
나하고 아예 다르구만. 어? 뭐라고? 야, 이거 인정하냐?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빼? 개 똑같아. 어? 아, 이거 너무 똑같은데, 이거? 인정하자고? 어, 똑같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형님 약간. 아, 네.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워. 네. 네. 좀 아쉽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탱구는 그래도 아까 그 요리형 비룡님 그 닮은 좀 웃겼습니다. 일단 탱구 꺼지세요. 네. 자, 오, 정지영 웃기겠다. 야, 정지영 닮긴 했다. 어? 아, 그래도 이분들은 정지영 형님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가네. 정지영 40kg, 정지영 형 27kg인데 약간 좀 닮긴 했다. 맞지? 네. 예. 정지영 좀 닮긴 했죠. 근데 그렇게 막 뭔가 웃기진 않는데. 아,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 뭐야? 이게 뭔 청지형이야? 환경이구만. 네. 잘못 넣네. 아, 닮긴 했는데. 아, 아니야. 자, 넘기겠습니다. 똑같아. 야, 청지형이랑. 아니, 네. 근데, 아, 청지형이 안경을 이걸 안 쓰고 얇은 거 써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요. 약간 닮은 연예인이 많아요, 강 컴퍼니에. 자, 조정치. 네. 야, 이거 뭔데? 아, 요즘 한창 정재영 형님이 그 아, 수학이 아, 멸치. 아, 정재영 27kg. 네. 자, 넘기겠습니다. 어? 야, 이건 에바다. 어? 너무 잘생겼다, 이거. 아니, 무슨 정재영한테 강탈을 갖다 붙이냐. 에이, 참 씨. 야, 이런 건 하지 마, 제발. 어? 야, 강탈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그 뭐야? 옛날에 그 엑세테크노 시대인가? 그때 존나 네. 잘 나갔는데 거의. 그때. 그래. 아 노인정이죠? 네. 근데 약간 있기도 하고 약간 1% 정도 있네요. 안경이 많이 닮았네, 안경이. 뭐야? 아니야. 분위기는 비슷하네. 야, 잠깐만, 얘 걔 아니냐? 누굽니까? 이거 옛날에 보균 형님하고 나하고 그 뭐지 그 제주항구 공식 방송 있을 때 보균 형이 도와줬던 그 아 그래요? 어 그분 같은데 그 보균현이 팬분 중 한 명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맞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사람 얼굴을 바로 기억하거든요. 내일이라고 내일?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 계잖아 그 아직도 아 내일 목소리 아직도 그 계잖아. 아 내일은 아니고 아직도 어 내일은 좀 더 그 눈이 좀 작아요. 네 아니고 넘기겠습니다. 아, 일단 통화자 지영님인데 네. 일단 안 닮았고요. 네. 말랐다고 다 닮은 오 뭐야? 네. 버블 파이터? 이거 누구예요? 장동훈 선수 형님 닮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안 닮았는데? 에이 말랐다고 다 닮은 네. 거 아니지. 자, 야, 이건 뭐냐? 얘 그 원피스 나오는 애 뼈다귀만 있는 애. 아, 너무 안 닮았다. 아, 정지영 편에서는 네.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자, 일단 6월 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와. 야, 이거 농구선수 이름 뭐였지? 어? 딱 그때네, 6월 골 동상이몽 나왔을 때랑. 아니, 근데 6월 골에 약간 좀 살쪘을 때랑 네. 존나 똑같아, 진짜로. 진짜로 개 똑같아요. 김종규? 김종규가 누군데? LG 세이커스 농구선수. LG 세이커스 농구선수라고? 네. 개 똑같습니다. 야 뭐야? 무사 유알콜? 뭐야? 오 진짜 유알콜하고 개 똑같아요. 야 막 웃기고 그런 걸 떠나서. 네. 야 유알콜하고 닮은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옛날에 옛날 그 한 고려시대 인물 같은데? 자. 아이 이건 아니다. 아니 근데 유알콜 같긴 한데 이거 누구냐? 누굽니까? 아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틀리네. 약간 그 유알콜 그 패션을 따라 했는데 좀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건 자. 아니다. 예. 야 이 형님 옛날에 갈갈이 삼형제 그거 아니야? 그 잠깐만 나에게 좋은 수가 있단다. 이 형님 아니에요? 이 형님 내가 알기로 그 고기 사업 해가지고 엄청 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알냐면 제가 이거 개그맨 다 조사했거든요 일기부터 맞아 내가 개그맨 되려고 일기부터 다 조사했었어 심형래 형님부터 해가지고 저기 옛날에 이봉훈 형님 다 조사했었거든요 그래 벌집 삼겹살 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존나 똑같네요 아 유알코 30년 후 오 쌈디? 야 이거 싫어하지 마 어? 아, 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 지가 진짜 닮은 줄 알아. 야 지금 이런 거 하지 말자. 아우 씨. 그런다니까요. 또 지가 닮은 줄 알아요. 그래. 이 형님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 하나거든요. 이 형님 단점이 뭐냐면 가지고 출신 태어나고 제가 엠넷할 때마다 이 형님 맨날 가사 까먹어요. 진짜 디스가 아니라 스네키첸 형님이 지금 보여줬고 난 지옥에서 아니 이 형님 맨날 좀 그러는 것 같아. 진짜 솔직히 인정? 맞죠? 뒤에 탱구 형님이네. 예. 뒤에 탱구 형님이네. 여기 있네. 그래. 자 일단은 아, 근데 이번에도 좀 그나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승환? 네. 네 이승환 형님. 이승환 형님. 자 창현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현이. 맞네. 창현이 존나 웃기 같거든요. 야, 이거 해도 되냐? 네. 이거 돼요? 일단 높긴 했는데. 아 너무 똑같긴 한데. 네. 아 이거 아 이거 똑같은데 미치겠네 네. 이거. 빼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건 빼고 하시죠. 뺄까요? 뺍시다. 네. 근데 똑같긴. 아 이거 사실 또 방송에서 보여주면은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거 좀 빼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읍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정읍읍이에요. 예. 네, 너무 똑같아. 성형 전이요. 정읍읍시 성형 전이요. 졸업사진. 네, 그 말 타기 전이요. 네. 됐죠 이제? 예. 자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야 창현아. 창현아. 창현이하고 밖에 나갔다고? 존나 똑같네, 이빨 진짜. 와. 아니야, 얘는 너무 귀여워. 아니야. 약간 닮았긴 닮았네요. 그래, 어? 여기 인벤이구만. 이거 인벤 하시는 분이네. 이거 아니야. 아우, 씨. 와. 똑같은데. 각도원. 오, 각도원 똑같네. 야, 성지루를 해야지, 성지루. 아 어? 성지루가 빠졌네. 아 성지루를 해야지 이게 뭐야. 아이씨.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닮았어. 창현이 얼굴이 약간 흘러내리긴 해. 네.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흘러내렸어요. 네. 네. 야 이거 야 이거는 창현이다. 이거 원창현. 야 창현이가 무한도전도 잘 했었구나. 야 이거는 딱 원창현이다 이거 진짜. 어? 야 이거는 와, 아예 원창현이다. 아 이것도 아닌데. 이거 나병석 PD잖아. 나병석 PD. 네, 나영석. 연예인이 한 명씩. 나병석이야 새끼야. 나영석 맞아요. 나병석이야 새끼야. 아우 씨. 하여튼 이거는 좀 안 닮은 것 같고. 네. 야 이거 아니야.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형돈이 네. 또 기억 안 나. 나병석 아니에요? 나병석 PD 아니에요? 오, 죄송합니다. 네. 아 나 나병석 PD인 줄 알고. 자 최성국 형님. 기대한 많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국 형님. 사과하라고요? 아니 아니 야 이걸 왜 사과하냐? 어? 야 이걸 왜 사과해? 어? 아 나 미칠 것 같아 사과 충돌 진짜로. 어? 아 미칠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씨발! 안 해! 안 해! 나도 안 해! 씨발 X 같은 거! 사과 안 해! 안 해! 안 해! 자 뭐라고요? 이삼이한테 사과하라고? 이삼이한테 제가 왜 사과합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다. 어? 닮았어요. 닮았긴 닮았어.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영석 PD 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아니야. 어? 자 이거 인정합니다. 턱 이게 개 똑같습니다. 네. 이거 아, 누군데? 누굽니까? 이거 누구예요? 오 이거 페이커씨 아니에요? 페이커씨? 야 페이커씨 아니냐? 벵기씨라고요? 벵기 이분 이적했잖아 이번에. 몰라요. 벵기 누군지 몰라요. 아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야 벵기 이분 이적하지 않았냐? 이거 양진혁 형님이잖아. 양진혁 형님. 이거 그 피파계 걸어다닌 보살 양진혁 형님이잖아요. 일단 넘기겠습니다.
오, 위스턴. 야, 이제 보니까 이 형님이 고릴라 상이었네, 약간. 맞네. 어, 맞네. 약간 로랜드 고릴라. 아니, 네. 그리고 올 때마다 뭐 바나나 찾더만. 저번에 진짜 거짓말 치고, 네. 저번에, 그, 저희가 그, 요리 대결했을 때 바나나 샀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 후식 간다고? 바나나 네. 존나 처먹더라니까, 까가지고. 고릴라 맞네. 어, 좋습니다. 고릴라 상이야, 고릴라. 오. 어. 오쉐드. 이거 오쉐드 아닙니까? 그, 같은 셰프 아닙니까? 맞죠. 아니 셰프 아니지. 이 사람 국밥 팔잖아. 이 정통 셰프. 그 국밥. 아, 어, 자기가 아, 하지도 않아. 아 그래요? 어. 아 이모님 다르죠 다르죠. 정통 네. 셰프 정말 또 어 고품격 있고 국밥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다른 국밥 파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 저는 이 사람만 비하하고요. 다르게 국밥 하시고 전국에 우리 국밥 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어 국밥 정말 맛있으니까 고생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끝났어. 야, 이걸로 하자. 네, 고릴라. 이게 존나 오겠어.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 좀 재밌네요. 어, 그 다음 어, 창근입니다. 네. 뭐, 어. 어, 이상이 없네요. 네, 없어요. 어, 좋습니다. 아, 근데 딱 한 명 있긴 한데. 아, 그분은 이제 뭐. 어, 컴백했으니까. 아니, 그 삼국지 마초 하신 분 컴백했으니까. 네. 네,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뭐야? 오, 야, 약간 똑같, 아닌가? 시청자 아 아, 야, 근데 좀 많이 다르다. 어, 야, 좀 많이 달라. 시청자분이. 어, 아니 눈 쪽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사실 코까지는 똑같은데 아니야. 눈 쪽이 아예 달라. 자, 창근이가. 네. 야, 너도 약간 이 표정 지어봐, 네가. 어떻게요? 여기? 아니, 창근이가 눈매가 더 좀 그 달라요. 예. 오, 이거 백석 시인이죠, 백석 시인. 예. 네, 맞아요. 오, 근데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똑같아요. 진짜로? 네. 아버지가? 네. 아빠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오, 백석 시인이시죠? 야, 근데 이분은 정말 진짜. 아, 저는 시 공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 우리 백석 시인하고 창근이하고 머리가 똑같아. 머리가. 맞잖아. 저 머리 안 감으면 이렇게 돼요. 어, 그니까. 네. 약간 똑같아. 머리가 또 똑같아요. 어, 진짜로. 예. 네. 백석을 안다고요? 어, 백석을 사실 그 정확히 제가 알진 못하고 네, 오늘 알았잖아요. 오늘 진짜.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거 누군지 모르면 또 이걸 모르네, 이걸 몰라, 요즘 역사적으로 좆되는 거 알아? 이렇게 할까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 10분 전에 공부했어요. 예. 근데 많이 닮았으니까 맨날 이 소리 듣거든요. 어, 아니 근데 닮았어요. 닮았어요. 사실 사진을 좀 이걸 보면서 그러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분하고 네. 어, 닮았어요. 많이 닮았습니까? 네. 아이언 이분하고 좀 닮았습니다. 사실 사실 그 아이언 이분을 저는 이제 그 실제로 한 본 적이 있어요. 벙거지 모자 쓰고 가는데 어디서요? 어? 사실 뻥입니다. 네. 자,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야, 어. 야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봐. 아니 똑같이 해보라고. 약간 어, 어떻게? 아니 똑같이 해보라고. 아, 옆으로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이렇게 하라고 좀 똑같이 내가 똑같이 해볼게. 약간 이렇게 해보라고. 어? 아니 해봐.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닮은 사진이 있어. 자 일단은 그 넘기고요. 야 너는 뭔 자신감으로 했냐? 어? 비빔밥 먹었네. 비빔밥 먹었네. 어? 한 그릇 뚝딱 했네 보니까. 이 새끼 너 급했어? 너 설빼 살려고? 아우 이 새끼 씨. 잠깐만 잠 누구 닮은 거 같은데? V3? 아하, 아하, 에이. 아니, V3 형님 닮았는데? 네. 아하. 아하.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어? 아, 근데 약간, 어? 아니, 안 닮았어. 아, 이걸 일부러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예. 아니, 안 닮았어. 넘기겠습니다. 만세? 자 이거는 이제 좀 사과를 드리세요. 왜냐면 만세 팬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국에 또 자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예. 자 아까 그래서 그 아까 누구 있었죠? 아까 닮은 사람? 없었네요. 창근이 쪽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무식간 자 이거 보니까 배구 선수 같아요. 보니까 네,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배구 선수 이게 뭐냐면 네 그거 같아. 이게 그 뭐야 그 마지막에 드래프트 약간 드래프트 형식 같거든요. 아~ 약간 비슷하네. 약간 비슷하고
이거는 아예 안 닮았어요. 네, 자, 레전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나 진짜 무식하신 줄 알았어. 어? 아니, 이게 내가 봐도 세상에 진짜로 닮은 사람이 많다니까. 어? 아니, 나 진짜로 안 닮았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래? 아, 무식한 사람 데려와 볼까요? 야, 무식, 야, 무식한서 너 이거 안경 있잖아. 아니, 너, 야, 나 존나 무식한, 똑같은데? 무식한. 야, 존나 똑같은데? 무자 하나 빨리. 아무거나 쓰고.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어, 군대 가서 어떻게 하려고. 빨리 움직여. 10, 9, 8, 7, 7. 빨리. 자, 해봐. 이렇게 해봐. 자. 해봐. 이렇게 해봐, 똑같이. 휴대폰 야, 똑같잖아! 휴대폰 들고. 야, 안 똑같냐? 개 똑같은데? 안 닮았다고요? 아, 닮았는데요? 정재형이라고요? 야, 코가 이 사람이 더 크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방기 레전드 나옵니다. 아, 일단 피부가 너무 좋네, 얘는. 피부가 너무 좋아. 왜냐면 맨방기는 피부가 썩어야 돼. 맨방기는 피부가, 그러니까 저 그 장판 아시죠? 네. 장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아니면 그 커즈아이, 그 도롱뇽 같이 오돌토돌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너무 깨끗해, 피부가. 그거 지금 대관령급 산맥이 있어야 돼요, 피부. 아니, 안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자, 요거 인정합니다. 네. 요거 인정해요. 예. 맨방기 형이 다 이런, 이런 그 상체 네. 느낌이 완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이거 인정합니다. 저번에 간 패션대에 나, 어, 인정, 얘가 그 걔 아니야? 야, 얘 걔 아니냐, 옛날에 그 최영만 형님한테 처맞은 사람? 아케보노? 야, 이거 아케보노 맞지? 아케보노 아니에요? 요코즈나가 누구예요? 요코즈나가 누구냐? 얘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일단 넘기겠습니다. 야, 이분 그분, 야, 이거. 갓 형우님 아닌가? 야, 이거 갓 그래. 형우 그분 아니야? 어? 야, 이분은 오히려 저랑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랑 똑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뵀습니다, 저도. 자, 일단 좀 넘기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맨방이 맞네. 네. 이게 맨방이야. 네. 나 장소부터 맥도날드인 게. 야, 근데 진짜 이 새끼 싸가지 없는 게 진짜. 야, 5만원 벌려고 그, 남 그 맥도날드 처먹고 있는데 이거 찍어가지고 하냐? 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도착. 아씨.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회장. 야, 이분 누굽니까? 이분도 래퍼 아니에요? 야, 이거 누구냐? 그 쇼미더머니 본 거 같은데 래퍼 아니에요? 어? 야, 이거 누구야? 나플라. 맞아, 나플라. 안 닮았어. 네. 넘기고. 인정합니다. 네. 예, 마회장 인정해요. 똑같아요. 저 마회장 볼 때마다 마회장이 왜 리버풀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실 마회장 내가 보니까 피르미누랑 친척이야, 진짜로. 네. 어, 인정해요, 이거는. 개 똑같아, 진짜로.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봤어, 진짜로. 네. 어, 개 똑같아. 씹 똑같아요, 진짜로. 야,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호랑나비, 그 했던 사람? 누구지, 이름? 보이비? 어, 보이비. 아예 안 똑같아. 아니야. 에이, 너무했다. 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누구지? 이 사람, 아침 연속극에 자주 나오시는 분 아니야? 그래. 네. 이 형님 주요 대사 그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거 근데 이 형님 이거 누구지? 항상 아니한테 잡혀 사는 아 김상경 형님. 김상경 형님. 형님. 네. 어. 김상경 형님. 자. 이거 누구예요? 누굽니까? 야, 이분 그분 아니야? 그 마린 그분? 그 LOL 프로 게이머? 하나도 안 똑같은데. 하나도 안 똑같은데. 에헤이 드랍이지 이거는. 이건 잘못 넣었다. 드랍이지. 약간 닮게 되는데. 잘 맞네. 약간 혁오가 앞트인 하면은 네.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어, 코를 뜯어놨는데 네. 인정합니다.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네. 아,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맞네. 딱 마이장이네. 코 갖다 쳐 뜯었는데 올티모. 진짜 이거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닮았네요. 이게 닮았네요. 네. 자, 인정하겠습니다. 자, 맞박이 닮은 사람. 아, 기대된다, 진짜. 자, 맞박이 닮은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너 맞박이 치고 너는 너무 밝게 생겼다. 초롱초롱하게 생겼어. 맞박이는 눈이 약간 더 뱀눈이어야 돼. 완전히 코브라 눈 알지? 어? 쭉 찢어가지고. 아니야. 눈이 크네. 어, 너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네. 약간 선하게 생겼어. 맞박이는 완전히 진짜 뭐 어디 개 뱀눈 돼야 돼. 아니야. 자. 아니야. 어, 안 닮았어. 아니, 이것도 네. 아니야. 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아, 에이! 안 닮았어. 에이! 여기 있네, 이거 맞박이네. 맞박이. 야, 이거 맞박이 아니냐? 살 빠진 모습이네, 맞박이. 한 30kg. 야, 이거 맞박이잖아, 야, 이거 맞박이잖아. 야, 이게 맞박이네, 이거. 어? 이거 맞잖아, 이거. 야, 이거 맞잖아. 이것도 아니라고? 아니에요? 맞박이도 닮기 쉽지 않네. 어. 아, 맞박이가 특이하게 생겼고.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야, 맞박이 누구 닮냐 했는데, 강호동 옛날 닮았구나.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야, 맞박이, 그, 누구 닮았냐? 강호동 닮았네. 그 강호동 전성기 시절에. 옷도 똑같다, 심지어. 핑크색. 예? 바로 이 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눈이에요. 눈 쫙 찢어진, 네. 이런 눈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대. 아주 어. 똑같습니다. 오, 야, 야 존나. 존나 무섭겠다. 예.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라비 화내지 말고. 드라비 화내지 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KBS 개그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26기 개그맨. 이제 MBC에서 좀 생활하다. 서태훈이지, 네, 서태훈. 맞네. MBC에서 좀 생활하다가, 네. SBS 개그맨이었네. 이제 넘어왔죠. 존나 웃깁니다. 예. 자. 이 사람도 이제 아침 드라이 많이 나와. 이 사람 악역으로 많이 나와. 네. 악역으로. 나쁜 사장. 어, 약간 악역으로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뺏고. 그렇죠. 어. 좀 똑같죠? 야, 이건 야 누구냐? 스키선수. 야, 이거 오케이션 아니야? 에디가 다비지 아닙니까? 어? 야, 이거 오케이션 아니냐? 야, 이게 개 똑같네, 이거. 똑같네. 오케이션 맞죠? 루시우라고요? 네. 야, 이거, 어? 이거 루시우라고? 자, 넘기겠습니다. 네. 아, 아까 씨발 환경에서 너무 웃겼다, 초반에. 자, 여러분들, 녹음만인데, 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네. 자, 녹음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갑시다. 자. 네. 안 똑같아. 네. 딱 이거 하나 왔어요. 녹음만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직 그게 너무 없어. 인지도가 없어요. 인지도가 너무 없어 녹음만은. 예. 야 여기서 배성재 했었어야지. 배성재를 빼달라 했었어요. 자 권필진 한번 보겠습니다. 권필진. 이거는 진짜 권필진 사진이야. 아 진짜요? 어? 아 이거 진짜 그때. 야 이거 권필진 한남대 법학과 그 12학번인데 이거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거지. 네이버에서 이거 네이버 나와? 블로그에 제가 쳐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 이거는 진짜 권필진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사마, 너리머리 존나까지. 바로 나오네. 여기 봐봐. 여기 있네. 여기 권필진 치면 함단대 법학과 12하면 권필진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권필진이잖아. 진짜 권필진이야? 어. 12학번 법학과. 이거 권필진이야. 내가 물어보니까 지 맞다더만. 이때 권필진이 뭐라 했냐면 지가 그 아웃사이더여가지고 할 거 없어서 그냥 그 팔각정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찍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할 말 없어서 그 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머리가 유행했죠? 자. 오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요. 로이킴이잖아. 예 그렇죠. 훈남이네. 약간 닮았다. 약간. 닮았어요. 어, 약간 닮았다. 약간. 네. 예. 자. 자. 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많아요. 야, 감스트 정말 많습니다, 진짜. 역시 많아요. 예, 감스트 정말 많고. 네. 예, 한번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옛날에 좀 닮았죠. 옛날에 이제 내가 좀 살 빠지고 이러면 최우정 닮았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었죠. 피디 초반 때. 초반때 피트 때. 네. 자 넘기겠습니다. 어 인직이 김인직이네. 아니 나 머리 염색 안 할 거 그랬다. 아니 수염도 나처럼 기네. 이 김인직이죠? 똑같네. 예 김인직입니다. 어 저 닮은 애들이 많네요. 네. 거의 지금 우승 각입니다. 야 나 아니냐? 야 이거 나 아니야? 형 개그맨 준비하던 시절 때. 야 이거 나 아니냐 나? 야 이거 나잖아! 똑같아. 야 진짜 나랑 똑같아 이거! 야 이거 안경만 아니 이거 나랑 똑같아 눈 쪽이! 존나 똑같이 생겼어 진짜! 아 맞잖아 이거 존나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약간 입술은 이사명 닮았네 입술 쪽. 보겠습니다. 네. 야 이 형님 누구였지? 야 넥센이 누구지 이거? 넥센이 누구예요? 어? 야 이 사람 누구냐? 아 누구지? 누구입니까? 야 이 넥센이 누구냐 이 형님? 김세현이라고요? 김세현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별로 닮진 않았네요. 네. 아니야. 아하 또 나랑 똑같이 하려고 포르투갈 입었지만
아니 아니야 너무 오버했어. 야 뭐야 이름이 뭐야 김연이야? 김삐연이야 이거? 야. 자 넘기겠습니다. 싸움 진짜 잘하게 생겼다. 어? 야 이거 나잖아. 진식아. 진식이 형. 와 진식이. 어 저랑 똑같습니다. 네. 자. 야 이거 나잖아 이거. 이거 저 아니에요? 나 낚시는 안 좋아하는데요? 형 언제 월간 낚시 실렸어요? 어? 야 이거 접니다 여러분들. 예? 쏘가리 50cm 잡았네. 쏘가리. 약간 박음직 형님도 닮았네. 어 닮았어요. 와. 안 닮았지 이거는. 형 이거 조선대 다니던 시절 아니에요? 머리가. 야 너 네. 이거 머리 이거. 이거 삐두컷이네 이거 맞지? 머리가 위험해. 여기 삐두컷이지? 머리가 그러니까 이 새끼 머리를 잘못 잘라서 그러니까 네. 옆에도 다듬어 달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지 혼자 자르거나 좆된 상황이 삐도컷이잖아 이거 딱 투블러 망한 케이스. 자 아 안 닮았죠? 네. 와! 야 이거 진짜다! 오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오 이거 전 줄 알았어요 저 삭발하고. 거울 보는 느낌 아니에요? 오 진짜 이거 아이고 저 김인직인 줄 알았습니다. 오 진짜 나 깜짝 놀랐다. 야 진짜 이거 진짜야 이거. 자 뭐야 와 둘 다 와꾸 오신다 진짜 와 시가 막힌다 진짜. 야 근데 약간 원창이 같은데. 안 닮았네요. 네. 엄지발가락. 네, PY는 엄지손가락을 닮았다면 네, 저는 엄지발가락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비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이 똑같이 생겼어. 야 옛날에 한참 페이스북에 네. 이 사진 올리잖아 무조건 배대시였어. 맞아요. 어딜 가든 그냥 이 사진 올리잖아 무조건 배대 먹은 적이 있어. 나도 한번 해봤거든. 무조건 돼. 어? 무조건 최소 130개는 찍혀 진짜로. 자, 안 똑같아. 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 3위 한번 보고 중대 발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좀 약간데. 약간 야, 이건 안 닮았어. 난 첼젠 형이 닮았는데요? 야, 이건 안 닮았어. 야, 잠깐만. 뭐야? 나야? 아, 아니야? 야, 2, 3위 아니야? 뭐야? 똑같은데요? 야, 약간 멀리서 보면 2, 3위야. 야, 이거 2, 3위 아니야? 어? 약간 2, 3이 닮았어.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 닮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면 2, 3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옆에 환경이 뭐야? 야 너희들 학교 같이 다녔어? 옆에 환경이 뭐야? 야 환경이랑 2, 3이랑 학교 같이 다녔구만. 어? 야 너희들 학교 같이 다녔어. 환경이랑. 아니 또 이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 네. 자. 아 오랜 인연이었네요. 아, 그냥... 야 벗어봐. 약간 비싸다. 해봐. 입까지 해봐. 약간 좀 약하다. 약하고. 야 뭐야? 뭐야? 도플갱어. 아니 2, 3인데? 야 뭐야 잠깐만. 야 2, 3 너 얼굴 가까이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누구냐? 똑같아. 퓨리가 누군데요? 야 2, 3이 아니야 이거? 삼성 갤럭시 아 LOL 프로게이머라고. 아~ 야 이거 아예 똑같네. 2, 3이네. 아니 이분 좀 열받으시겠네 진짜로. 야 이 정도는 안 돼. 이게 뭐야 인마. 아니야. 야 넘겨. 오! 아 진짜 네. 똑같아. 볼 때마다 네. 느낍니다. 진짜. 과학 천재 우리 송유근 씨. 네. 볼 때마다 아 너무 똑같아요 진짜로. 과학 천재 송유근 씨 너무 똑같습니다 진짜로. 볼 때마다 진짜 개 똑같아 2, 3이랑. 진짜 똑같아요. 진짜 나 항상 느껴 진짜로. 이거 누구? 야 2, 3이야. 야, 진짜 2, 3이다. 영화 배우죠? 이건 야 미국 2, 3 미국. 어? 아메리칸 토스리. 야 진짜 2, 3이잖아. 이거 누구야? 영화 어디냐 이거? 찰리 초콜릿 공장 나온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찰리 초콜릿 공장이라고? 아닙니까? 맞죠? 어? 찰리 초콜릿 공장 아니에요? 아 캡틴 아메리카라고요? 캡틴 아메리카에 나온 사람이라고요? 아 진짜로? 어우 존나 와. 똑같네 진짜. 자 우리 친구 좀 그래. 네. 자 이렇게 자기 사촌 동생 팔아먹고 사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새끼야? 어? 태권도장에 찍었네. 야 아니야. 어?
울잼 얘는 주먹이 운다. 아니 아니야 이분이 더 예쁘시네. 아니야 뭐야 이 새끼는 갑자기 표정. 또 아래 환경이 또 뭐야 저. 어 이 환경이 환경이 있네. 뭐야 이거 또. 형님. 어? 약간 안 닮았어. 유재석 닮은. 야 이거 아니 아니 약해 약해. 어 이삼아. 어 이삼인데? 야 안경 벗어봐. 어 그 진짜 이삼이야. 이삼이하고 김숙을 살짝 이삼이 8 김숙 20퍼 8대2로 섞었어. 맞죠? 김숙하고 이삼이를 반반 섞으니까 이렇게 나이 진짜 안경 벗어보라니까. 벗었는데? 어 진짜네. 어 너무 똑같습니다. 이삼숙이라고요? 어 아니 진짜 존나 똑같아 진짜로. 아니 아니야. 아, 네.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벌써 귀신다, 진짜. 야, 김동률 형님 욕하지 마, 진짜로, 어? 야, 골수 팬들 많아, 욕 먹는다, 어? 큰일 나요. 야, 진짜 싫어하지 마라, 아이씨. 제가, 삼동률이죠, 삼동률. 이거 이상형 일부러 넣은 거 아닙니까? 야, 저 오버하지 마, 진짜로, 아이씨. 아, 인정합니다. 예. 네. 볼 때마다 느껴, 진짜로. 너무 똑같아, 이거 작곡가 김영석 형님. 너무 똑같죠? 아니 나 진짜 볼 때마다 개 똑같아 진짜로. 작곡가 김영석 형님하고 똑같아요. 네. 진짜로. 어떻게 작곡 하나 해줘. 어? 어?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아 끝났네. 네, 끝났네. 자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중대 발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재밌게 보셨고 우승하신 분은 저희가 골라가지고 네. 이거는 시청자의 반응과 이건 따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